나만의 시간을 보내려고 하는데 집중력이 계속 틀어진다면 신경 쓰이는 물건이나 일을 하나씩 정리해보기를 추천한다. 방 청소를 하거나 평소 들고 다니는 지갑과 가방을 비워보는 것이다. 주변을 정리하는 일은 마음을 정리하는 것과 같다. 인생을 리셋하는 혼자 있는 시간의 힘. 지금은 나만의 시간입니다. 나는 유학을 가느라 초등학교 때부터 부모님과 떨어져 살았다. 타국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영어를 배우고 자유로운 환경에서 자란 걸 특권이라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나는 외로움과 계속 싸워야 했다. 혼자였기에 누구도 나에게 어른이 되는 방법을 가르쳐주지 않았다. 끝없이 이어진 어두운 터널을 홀로 지나면서 여기저기 부딪혔다. 그러면서 배우고 느끼고 성장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혼자 있는 것이 점점 즐거워졌다. 이 순간을 나의 미래를 그리는 도구로 활용했다. 우리는 혼자가 되어야만 진정한 나를 만날 수 있다. 다른 사람의 방해 없이 나 자신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스스로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 인식할 수 있다. 나를 인식할 줄 알게 되면 인생의 중심을 잡을 수 있다. 이유 모를 외로움, 자존감과 자신감 하락 등 부정적인 생각은 외부의 자극에 의해 우리 삶에 지속적으로 떠올랐다 사라진다. 하지만 혼자만의 시간에는 나를 좀먹는 생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 자기만의 시간을 갖는다는 것은 세상과 단절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다. 나 자신을 최우선 순위에 두는 것을 말한다. 평소 하고 싶었던 일을 하고 필요로 했던 기분을 느껴보자. 굉장히 즐거울 것이다. 혼자 있는 것에 익숙해지고 그 시간에 자신을 갈고 닦는 데 능숙해지면 내면이 한층 강해져 있을 것이다. 나만의 시간은 우리를 외톨이로 만드는 게 아니라 인생의 또 다른 기회를 만들어준다. 주변 정리하기. 나만의 시간을 보내는 것에 서툰 사람들에게는 자신을 일상에서 분리하는 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은 친구의 안부가 궁금해지기도 하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인데 당장 끝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 초조해지기도 한다. 나만의 시간을 보내려고 하는데 집중력이 계속 흐트러진다면 신경 쓰이는 물건이나 일을 하나씩 정리해보기를 추천한다. 방 청소를 하거나 평소 들고 다니는 지갑과 가방을 비워보는 것이다. 주변을 정리하는 일은 마음을 정리하는 것과 같다. 노트북에 저장되어 있던 필요없는 사진과 파일을 정리해보자.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과감하게 버리고 먼지가 가득 쌓여있는 물건을 닦아 잘 보이는 곳에 다시 배치해보자. 계절에 맞지 않는 옷은 정리하고 오랜만에 이불 빨래도 해보자. 무분별하게 쌓인 이메일과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 연락처도 정리해보자. 더 이상 연락하지 않는 사람들,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의 전화번호를 정리하면서 생긴 빈 공간만큼 마음에도 여유가 생길 것이다. 이제 그 공간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면 된다. 인생도 리셋이 가능하다. 왜 그랬는지 이해할 수 없는 나의 과거 행동을 다 지우고 싶었던 적이 있지 않은가? 누구에게나 마음에 들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지워버리고 싶어지는 순간은 찾아온다. 방법은 있다. 바로 리셋을 하면 된다. 우리의 인생은 리셋이 가능하다. 시간을 돌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의 기억을 지울 수도 없는데 혼자 리셋을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 들지도 모른다. 하지만 시간을 돌리거나 기억을 지우는 것보다 내가 달라지는 게 인생을 바꾸는 더 쉬운 방법이다. 내가 정의하는 리셋의 핵심 개념은 나 자신을 새롭게 재설정하는 것이다. 자신을 영의 상태로 만들어보자. 그리고 다시 시작하면 된다. 어제까지 내가 어떤 사람이었든지 오늘부터 새로운 사람이 되어보는 것이다. 이제 와서 뭐하나가 아닌 지금부터 시작이다 로 관점을 바꿔보자. 스스로 생각하는 인생의 문제점에 발목 잡히기보다는 모든 걸 훌훌 털어버리고 과감하게 어제의 자신으로부터 탈출하는 것이다. 얼마 가지 않아 본 모습이 나온다고 해도 좌절할 필요는 없다. 또다시 리셋하면 된다. 리셋에 실패했다고 불만족스러운 자신의 모습을 계속 유지하는 것보다 필요할 때마다 초기화하는 게 더 현명한 방법이다. 우리는 몇 번이고 계속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
달라져야겠다고 마음먹고 그 결심을 실천으로 옮기기만 한다면 말이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그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새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니까. 자신의 경험, 편견, 고정관념, 지식 등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지우는 언론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 첫 번째는 아닐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라는 말을 자주 써보는 것이다. 두 번째는 근거 없는 자신감, 자격지심을 내려놓고 언론의 필요성을 인지하는 것이다. 우리는 신이 아니다. 누구든 틀릴 수 있다. 이때 자존심을 내려놓고 내가 잘못 알고 있었음을 인정해야 한다. 세 번째는 기존에 알고 있던 것들을 버리고 새로운 정보를 채워넣는 것이다. 그러려면 오래전 배운 지식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때로는 앞으로 질주하는 것보다 잠깐 멈춰 나쁜 습관을 먼저 고치는 것이 더 큰 발전을 가져오기도 한다. 이렇게 성장에 불필요한 행동을 제거하는 것, 즉 절제가 리셋의 두 번째 필요 조건이다. 절제는 목표를 달성하는 지름길이다. 인내심을 길러주고 내가 현재 주목해야 할 목적지가 어디인지 초점을 잡아준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뭔가를 새로 시작하는 것보다 뭔가를 멈추는 것이 변화를 불러오기도 한다. 새로운 목표와 꿈에 도전하기 전에 자신의 생활 습관을 돌아보고 나의 가치관과 상충된 행동을 절제해보자. 그러다 보면 점점 리셋되는 나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걸림돌이 무엇인지는 사실 스스로가 제일 잘 알고 있다. 현실을 직시하고 나를 자꾸 과거로 돌아가게 만드는 행동을 먼저 제거해보자. 절제는 습관을 되돌아보게 도울 뿐만 아니라 집중력과 추진력을 상승시켜준다. 뭔가 더 하기 전에 자신의 목표와 상충한 행동이 있는지 살펴보고 절제해보자. 우선 내 발목을 잡는 것에서 벗어나야 더 빨리 나아갈 수 있다. 시간을 낭비하는 행동을 절제하는 최고의 방법은 우선순위를 다시 설정하는 것이다. 지금 중요하지 않은 업무에 지나치게 시간을 투자하고 있지 않은가? 새로운 도전을 위해 잠시 보류하거나 중단해도 되는 일과가 있다면 그 시간들을 조금씩 모아 자신의 미래에 투자해보자. 그때그때 내가 해야 할 일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 리스트에 없는 일은 잠시 잊었다. 시간이 없다고 핑계를 대면서 해야 할 일을 미루는 것은 그 일이 사실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을 조금 더 듣기 좋게 표현하는 것일 뿐이다. 그러니 시간이 없다는 변명은 그만두자. 분명 어딘가 새어나가는 시간이 있을 것이다. 자기 자신을 자제할 줄 아는 사람은 즐거움을 찾아내는 것만큼 쉽게 슬픔을 이겨낼 수 있다. 오스카 와일드. 지금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정답은 없다. 내가 정한 것이 답이다. 본격적으로 업그레이드를 시작하기에 앞서 내가 현재 인생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무엇인지 나열해보자. 그리고 남들이 그 대답을 욕하거나 비웃더라도 꿋꿋이 발전해 나갈 용기를 가지자. 루틴부터 만들면 결과가 나온다. 아무 계획이나 목표가 없을 때 나는 새로운 루틴을 만든다. 내가 싫든 좋든 일단 꾸준히 해야 하는 일로 만들면 뭐라도 결과는 나올 거라고 생각했다. 관심이 있어야만 취미활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문외한이었던 분야도 습관적으로 조금씩 하다 보면 관심이 확장된다. 목표가 흐릿하더라도 일단 루틴으로 만들어야 예측하지 못한 기회가 계속 생긴다. 그렇게 매일 조금씩 발전하다 보면 재미를 느끼고 처음보다 실력도 빠르게 향상될 것이다. 혼자 있을 때, 잠이 오지 않을 때, 심심할 때,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무의미하게 시간을 보내지 말고 당장 일어나서 새로운 루틴을 만들어보자. 상상도 하지 못했던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새벽 기상이든 취미생활이든 자기개발이든 한번 시작한 걸 꾸준히 유지하려면 습관을 넘어 일상의 한 부분이 될 수 있도록 반복해야 한다. 매일 하는 것이 당연해야 하고 특별한 게 아니어야 한다. 꾸준한 사람은 부지런한 사람, 머리 좋고 똑똑하기만 한 사람들과는 다른 길을 걷는다. 핵심은 반복이다. 완벽하지 않아도 대충하더라도 멈추지 않고 또 해보는 것이다. 꾸준하게 하는 것과 완벽하게 하는 것은 다른 일이다. 지치지 않고 반복하는 사람들은 시도의 수가 많기에 자연스럽게 더 많은 정보를 접하고 더 다양한 기회를 만나게 된다. 나는 이것을 깨닫고 난 뒤 반복을 무기로 삼았다. 남들보다 머리가 좋거나
재능이 뛰어나지 않다고 생각했던 나에게 이것은 최고의 방패였다. 어떠셨나요? 김유진 변호사의 지금은 남아는 시간입니다 라는 책이었어요. 토네이도 출판사에서 나왔고요. 이미 유튜버로 굉장히 유명하시죠. 자기개발의 끝판왕. 이번 책에서도 상당히 실용적인 팁들을 많이 공유해 주셨는데요. 루틴부터 만들어서 일단 뭐라도 꾸준히, 그리고 그게 완벽하지 않아도 되니까 자주, 많이. 왜냐면 그 많이 하면서 이제 스스로 제일 잘 고쳐나가잖아요. 사실 남이 지적하지 않더라도 내가 한번 입 밖으로 내고 나면 아, 이게 잘못됐었다. 다음에 이러지 말아야지. 이렇게 자꾸 스스로 고쳐나가는 것 같아요. Unlearn, 그러니까 배운 걸 다시 무효화시키는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자세히 이야기를 안 들으면 잘 가늠이 안 가잖아요. 근데 한창 배워야 할 시기는 어릴 때 유학을 가서 방학 때 이제 집에 오면 외국에서 배운 습관이 한국에서 안 맞는 거예요. 한창 배우는 시기에 얼마나 혼란스러웠을지. 예를 들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서양 드라마 같은 거 볼 때 제일 혐오하는 게 신발 신고 집안 막 돌아다니고 그런 거잖아요. 특히 침대 위에도 막 올라가고. 근데 김유진 변호사님이 유학을 하던 어린 시절, 그러니까 유학하는 곳에서는 그렇게 생활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방학 때 이제 한국에 돌아오면 부모님은 또 한국에서 계속 있으셨으니까 기겁하시는 거죠. 신발 신고 돌아다니면. 사실은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잘못이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얼마나 혼란스러웠을지. 끝없이 이어진 어두운 터널을 홀로 지나면서 여기저기 부딪혔다. 이 문장이 너무 잘 와닿는 것 같아요. 이것뿐만 아니라 외국 생활이 원래 힘들기도 하고 특히 어릴 때 하셔서 많이 힘든 게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자존감도 많이 낮으셨대요. 근데 이게 진짜 신기한 게 봉사활동을 하셨는데 처음에는 나 자신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느끼고 싶어서, 그래서 처음에는 봉사활동을 하면서 아 정말 나는 운이 좋다, 이 많은 걸 누리고 살았다니 이렇게 좀 감사하는 마음,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다가 점점 봉사활동을 계속 하다 보니까 내게 채워졌잖아요. 내가 부족했던 자신감, 자존감 이런 게 남을 도우면서 조금씩 이제 늘어가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드셨냐면 그 사람들을 이제 아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돕고 싶다 더, 이렇게 점점 생각이 났대요. 열정은 쓰레기다를 쓴 스콧 아담스도 경제적인 것들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아 이게 남을 돕는 것에도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내가 나를 먼저 채우면 결국 끝에는 이제 남을 돕는 게 자연스럽게 사람이 그렇게 되나 봐요. 스콧 아담스도 원래 뭐 남을 돕거나 뭐 딱히 그런 것에 큰 관심이 있진 않았는데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가지고 싶은 거 다 갖고 이러고 나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눈이 그렇게 가더래요. 돕는 쪽으로. 참 나부터 어떻게든 내가 정신적으로든 물질적으로든 괜찮으면 남을 돌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무슨 꼭 특별한 능력이 있어야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완벽하진 않아도 꾸준함,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서 내가 나에 대해 잘 아는 것, 주변을 정리하면서 가방을 비우고 지갑도 비우고 사진과 파일을 정리하고 연락처도 정리해보면서 점점 더 중요한 걸 추려가는 거죠. 맞아요. 일상의 한 부분이 될 수 있도록 반복해야 한다. 이거 정말 공감해요. 참 저도 악기를 잘 치고 싶고 이런데 신기하게 한 번 연습이 습관이 들면 계속 하다가 살짝 그 일상이 무너지고 나면 한동안 연습을 아예 시작을 못하는 그런 시기가 또 오더라고요. 정말 하루 건너 하루 하는 것보다 그냥 매일 하는 게 더 쉬운 것 같아요. 김유진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핵심은 반복이다. 완벽하지 않아도 대충 하더라도 계속 해보는 것. 여러분도 원하시는 일 꼭 다 이루셨으면 좋겠어요. 멈춰져도 또 마음을 먹으면 되니까, 또 리셋해도 되니까, 절제를 통해 만나는 작은 성취감을 누리면서 인생을 리셋하는 혼자 있는 시간의 힘을 이용해서 여러분의 최고의 모습을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만의 시간을 가지는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세요.